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러스 안방 극장 가다. 극장에 다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극장 가다 개봉작들 진작에 뭐 오스카 수상작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여세를 몰아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그동안 못 본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화장입니다. 네. 진욱입니다. 네.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형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가 나는데요? 최과장 김PD 목소리가 왜 이래? 니네 목소리가 좋죠. 이게 이제 피로에 찌들은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목소리를 한다. 목동이 공기가 안 좋구만. 목도리 왜 또 목도리? 지역 차별 또 바로 또 하고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목도리. This week, what is it? 151,000 souls going to the great beyond every day, and I count every single one of them. The count's off. Huh. 오늘은 어떤 영화를 저희가 봤을까요? 예, 78번째 문고브로스 극장가다 안방 극장가다로 진행했고요. 다들 IPTV나 뭐 이런 데서 봤죠? 네, 네, 네. 피트 닥터, 픽사의 자랑, 피트 닥터의 장편 애니메이션 소울을 봤습니다. 소울. 이거 자동차 이름 아닙니까? 네. 소울 있죠. 기아의 소울이란 자동차. 그 차 요즘도 나옵니까? 어, 나오죠. 나오죠. 네. 예뻐요. 네. 네, 예쁘게 생긴, 약간 네, 네모랗게 생긴. 또 디자인 바꿨어. 네, 진짜. 소울, 영혼이란 뜻이죠. 네, 소울, 2020년 영화고요. 픽사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피트 닥터. 네. 피트 닥터. 제가 피트 닥터 천재라고 많이 얘기했던. 어, 이 소울을 보니까 이제 감독자. 드디어 좀 인증 같아요. 이제 확정. 천재 인증. 네, 소울을 두 번째 보니까 네. 이제 행간들이 좀 읽히면서 네. 어,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사실 네.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네네. 어,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참 좋은 영화죠. 네, 네. 피트 닥터 픽사의 4명의 유명한 감독 중에 존 라세터가 네. 픽사에서 나갔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디즈니로 갔죠? 아니, 디즈니로 간 게 아니고 예. 픽사에서 약간 미투 뭐 이런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아... 소리소문 없이 다른 회사로 그냥 자기가 일군 회사를 버리고 다른 무슨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픽사는 이 남은 젊은 감독들이 네. 또 이어받게 됐네요. 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목소리 연기를 한 배우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인 조 가드너, 피아니스트죠. 네. 중학교에서 그쵸? 음악을 가르치는 조 가드너 역 목소리를 제이미 폭스가 했고요. 네. 이제 이 조가 이제 영혼이 돼서 좀 설명하기 좀 네. 갑자기 몸에 힘든데. 있는 영혼이 이제 빠져나와서 그쵸? 어디론가 가죠. 네. 그것이 이제 태어나기 전의 세상. 그렇죠. 그렇죠. 사후 세상이 있다면 사전 세상이겠죠. 생전이 생전. 네. 네. 생전 세계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생전 세계에서 이제 지구로 이제 와야 되는 어린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 영혼들 중에 굉장히 고참 어린 영혼. 지구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어린 영혼 그렇죠. 22 네. 역할을 네. 티나 페이가 목소리 연기했습니다. 티나 페이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알려지진 않지만 네. SNL 출신의 코미디언이죠. 그 예전에 그 데이트 나이트 뭐 이런 데 나왔던 네. 네. 부통령 후보 페일린. 어, 사라 페일린 너무 똑같이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네. 네. 올해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음악상을 네, 수상했죠. 그쵸. 네. 뭐 모든 영화제에서 장편 애니메이션과 네. 음악상을 싹 쓸이한. 네. 주제가만 후보에 못 올랐죠.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라서. 네.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커티스 메이필드 노래라서 리메이크한 거라서 주제가상 후보에는 다 못 올랐어요. 네. 주제가상은 유다. 예. 그리고 블랙 메시아가 받았죠.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뭐 음악이 워낙 잘했고 음악을 여러 명이 그 두 팀에서 했죠. 이 재즈 팀과 음악 팀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효과음이나 뭐 이런 사운드나 뭐 이렇게 그 생전 세계에 그런 걸 오묘한 걸 표현한. 네. 근데 이번에 세 명이 그 시상식에 올라왔는데. 네. 그 트렌트 레즈너라고. 네. 나인인치 네일스 아시잖아요, 그죠? 나인인치 네일스요? 나인인치 네일이라고. 나인인치 네일.
락그룹. 네, 나인인치 네일 있잖아요. 그 닌 써있는 티셔츠 많이 입잖아. 완전히 그 인더스트리얼 락하는. 거기 리더 트렌트 레즈너. 이 사람이 영화 음악도 하고 있었어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스카에 저 트렌트 레즈너 아닌가 봤더니 정말 맞더라고. 뒤에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이 그 나인인치 네일에서 같이 하는 사람 둘이서 계속 영화 음악을 했더라고요. 근데 오스카를 받았어 이번에. 나인인치 네일 굉장히 귀괴한 락이긴 한데 약간 그 사후 세계를 다루는 같은 느낌이 있죠. 그거 90년대 나인인치 네일 굉장히 히트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내가 봤을 때 인더스트리얼 락하는 팀 중에서는 뭐 최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밴드예요. 네. 하여튼 거기에 리더인 트렌트 레즈너가 이번에 오스카를 받았네요. 근데 이제 재즈 음악을 했던 사람은 존 바티스트라고. 바티스트. 네, 존 바티스트. 아주 젊고 유망한 재즈 뮤지션이죠. 이 사람이 모든 재즈 스코어들이랑 노래들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주제가는 옛날 노래를 리바이벌했다. 네. 뭐 지난주에 그 우리 오스카 뒷북치다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이 피트 닥터가 이번에 세 번째 네. 애니메이션상을 네. 그 토이스토리의 존 라제터도 못한 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네. 뭐 근데 물론 작품이 뭐 실사 영화처럼 뭐 매년 만들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막 한 네. 5, 6년, 6, 7년마다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네. 몬스터 주식회사서부터 네. 업,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그다음에 이번에 소울까지 딱 하니까 그 네 편이 쫙 이어지면서 이게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그렇죠. 다 명작들을 네. 만드셨어. 진짜 네.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게요. 그 게다가 몬스터 주식회사 빼고는 나머지 다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죠. 오스카에서. 네. 이 정도면 뭐 타석에 들어서면 홈런 치는 사람이야. 아무튼 뭐 대단한 어떤 위협을 달성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실망한 부분이 왜냐면 이거 너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어떤 종교나 어떤 우리가 불가지의 세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저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다시 봤더니 굉장히 깊이가 있는 깊이 있죠.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다. 우주의 깊이만큼 깊죠. 그런데 내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궁금해요. 이게 어린이도 봐도 되나? 봐도 싶어요. 되죠. 네. 혹시 은호랑 봤어요? 네. 저는 내리 두 번 봤거든요. 내리 두 번? 네. 왜?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아, 저 네. 한번 보고? 네, 한번 보고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은호랑 같이 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은호도 굉장히 집중해서 재밌게 이걸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끝까지 봤고 진짜?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개념도 있을 텐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만큼 재밌는 장면들이 있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흥미를 잡아 끌고 그리고 그걸 소화하기 어렵지 않게 예? 적당한 수위로 또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면도 있다.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확실히 그 애니메이션이 잘된 애니메이션은 네. 어른들이 보는 라인과 네. 아이들이 보는 라인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네. 가거든요. 따로 투트랙으로 가는 그쵸? 거죠. 예. 근데 소울은 좀 나는 애들이 보면은 중간에 좀 재미없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보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은호랑 같이 봤을 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음악도 일단은 재즈 음악이고 그렇죠, 재즈죠. 예? 아이들에게는 재즈 음악이라는 게 약간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칫 뭐 은호가 뭐 재즈 음악을 막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음악의 그 조 가드너라는 주인공이 음악에 그렇게 막 몰입하고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차원의 그렇죠. 예, 여러 차원들이 나오잖아요. 그 세계가 저도 복잡해서 한 방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화였다. 그렇죠. 네. 보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질문들이 다 이해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맥락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게 어른의 라인인데 네. 아 저기서 제가 배신하는 거야? 막 오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배신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스토리의 보드를 짤 때부터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네.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명작이 탄생하는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 아, 무릎을 쳤었죠. 예. 네. 근데 이번에도 뭐 감탄을 계속 저도 연발하면서 봤던 것 같고 심지어는 한번 바로 이어서 한번 더 보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은호도 두 번을 봤어 그러면? 아니 저만 먼저 한번 보고. 아. 네, 그다음에 같이 한번 봤죠. 그 존 네. 바티스트도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음악을 재즈가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기는 최대한 재즈를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들었을 때 괜찮을 만한 수준으로 그런 음악으로 자기는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말을 하더라고. 그 정도는 아닌데 좀 더 갔던데. 그냥 재즈던데. 네. 네 아무튼 소울.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한가운데서 그렇죠. 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 픽사가 뭐 전에 코코 뭐 이런 것처럼 엄청 대박을 터뜨리거나 극장에서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네. 스트리밍이랑 이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서 네. 스트리밍으로 했고 우리도 IPTV에 빨리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더 많이 본 네. 그런 최초의 네. 픽사 애니메이션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걸 작업도 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근데 애니메이션이니까 네. 뭐 그렇게 실사처럼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스태프들이. 네. 아무튼 그래서 2020년에 아주 뭐 군계 일학처럼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나왔던 그런 영화였고 픽사가 그동안 토이 스토리 이후로 23편의 네.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23편. 네.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제일 최근에 나왔던 게 그 온워드라고 하루만의 기적인가? 이거가 우리나라에서는 히트를 못했어. 저도 못 봤는데. 어 이거 네. 재밌어요. 네. 네. 이거 우리말 더빙된 거 다 IPTV에 있어요. 네. 은호랑 꼭 보시고요. 네. 이거는 어린이랑 같이 봐도 아주 부담 없이. 이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영화가 뭔지 아세요? 역대. 역대. 이 23편에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맞춰야 돼요? 업. 틀렸습니다. 그럼 인사이드 아웃이네. 틀렸습니다. 모모 2입니다. 2. 슈렉 2? 토이 스토리 2겠네. 인크레더블 2예요. 아, 인크레더블 2. 예, 의외로 이게 1등이에요. 아. 그다음에 토이 스토리 3.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2의 힘을 받아서 3가 이제 제일 많이 돈을 번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전에 했었구나, 이 기술을. 그렇죠. 전에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아니 최 과장이 옛날에 무슨 애니메이션 할 때 인크레더블 가져왔었어. 2 재밌다고 막 그랬었어. 네. 그렇듯이 픽사는 전편이 히트하면은 속편을 막 만들어요. 이게 디즈니는 되게 자존심이 강해서 그걸 안 해. 백설공주 2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인어공주 2, 라이온킹 2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왕국 2를 만든 거야. 디즈니도 고개를 숙인 거지. 이게 시류에 영합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죠. 사람들이 원하는데. 돈에 영합한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그 봉건적인 얘기 안 하기로 하고 네. 2000년대 돼서 픽사가 큰 영향을 줬죠. 픽사는 처음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개입이 돼 있죠. 픽사의 어떤 탄생과 발전에는 그게 이제 일본의 조지 루카스. 네. 픽사가 원래 이제 루카스 필름의 네. CG 팀, 네. 특수 효과 팀으로 출발했잖아요. 네. 79년인가 생겼는데 그때 뭐 CG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컴퓨터 갖다 놓고 뭐 만들고 뭐 이렇게 렌더링 하는 거 했겠죠. 그러다가 조지 루카스가 80년대 얘네들 다 해고하고 이 팀을 없애려고 그럴 때 픽사를 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 네, 잡스가 샀습니다. 네. 애플에서.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컴퓨터 그래픽 3D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95년도에 존 라세터가 아주 뭐 세기의 명작 토이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픽사 3D 애니메이션의 어떻게 보면은 창대한 시작이었죠. 그러면서 계속 오다가 이제 디즈니와 경쟁을 하다가 네. 디즈니한테 먹혔죠. 네. 근데 디즈니에서 픽사의 어떤 독립성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뭐 하나도 안 건드리고 계속 너네는 하던 거 해라. 그냥 뭐 대주주만 바뀐 거니까. 그렇게 해서 픽사에서 계속 좋은 작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피트 닥터였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크레더블 만든 브래드 버드라는 사람이 네. 있고 존 라세터는 이제 나갔고 스탠튼, 앤더슨 스탠튼 이 사람이 이제 그 물고기 뭡니까? 니모를 찾아서 니모. 물고기 뭡니까? 아, 물고기 아닙니까? 네. 물고기 맞잖아. 물고기 맞죠. 네. 니모를 찾아서나 도리를 찾아서. 이건 거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픽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애니메이션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픽사 애니메이션들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디즈니와는 좀 별개로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울을 정말 기대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보시고 나서. 애니메이션의 그 큰 맥락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네? 그러니까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이 사실은 어른들이 가장 즐길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예? 담고 있지 않나. 어른들이? 예. 아, 제가 어른이라고 그랬나요? 예, 어른들이, 어른들이. 어른이?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 어른들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진짜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준 게 픽사 애니메이션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디즈니랑은 예. 약간 그 좀 결이 달라요. 차별이 예. 좀 됩니다. 예. 예. 물론 디즈니를 보고 어른들도 감동하지만 예. 픽사는 어른들을 위한 라인이 또 간다는 예. 그거가.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는 소울이라는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심지어 이런 주제까지 이제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닌데. 난 드림웍스도 좋은데. 어, 드림웍스는 또 다른 거죠. 예, 그거는 달라요. 오히려 픽사보다 더 공격적이죠. 그거는 아예 디즈니의 반기를 들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난 일루미네이션도 좋은데. 좋은데. 네. 그건 또 다른 얘기. 우리 전에. 아, 지금 약간 종합해보면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들의 전유물인 부분에서 사실 엄청난 분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애니메이션은 국가 단위의 경쟁이 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요? 어, 미국의 애니메이션과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경쟁을 하고 약간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유럽의 애니메이션 정도가 단위의 경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경계가 일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그 세분화된 어떤 신경망처럼 막 발전한 것 같고 미국 애니메이션들은 그 각자 각자의 색깔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또 기술력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발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랑 경쟁을 했다기보다는 좀 다르죠. 결이 다르고 미국은 그냥 그 미국 안에서 경쟁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피트 닥터도 늘 인터뷰 때는 얘기인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늘 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그 스필버그가 뭐 네. 어, 구로자와 아키라 좋아하고 네.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맥락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제 90년대 2D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불꽃이 불타오르고 라이온킹 뭐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이런 네. 그러고 나서 2D가 죽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본만 이제 거의 하는 것 같고 네. 미국에서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네. 점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 나름대로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 그럼요. 왜? 너무 스타 플레이어가 좀 독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정도가 어떤 스타 플레이어, 슈퍼스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안 하면 또 누가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픽사나 디즈니나 드림웍스나 뭐 어? 일루미네이션 이런 데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2년 3년마다 하나씩 뭐가 나오고. 방금 오샥이 얘기한 것처럼 이 피트 닥터가 보여주고 있는 영화의 세계는 사실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길이 딱 잡힌 게 아 이건 어른들을 위한 어른메이션. 어른메이션. 어른메이션이다. 어, 어른들이 일단 이해하고 그 세계를 자녀들과 나누고 싶을 때 이렇게 길이 터지는 어떤 연결점을 그런 곳에서 좀 찰 수 있는 그러니까 소울은 사실은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이해한다는 거는 오,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딱 들죠. 아이들이 이해할 수는 없잖아. 이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땐 거대한 밑밥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을 10대 때 본 사람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보면 그렇죠. 그것도 말이 되지. 말이 되지. 근데 그걸 처음 본 거랑 그 다른 느낌이거든. 그거는 뭔가가 얘 사람 움직이는 거죠. 얘는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인데 완전 다른 이야기네. 오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을 갖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오스카에서 픽사 애니메이션의 작품상 후보를 어? 업이랑 토이스토리 3한테 작품상 후보를 줬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른이 봐도 훌륭한 맥락이 예,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내가 얼마 전에 몬스터 주식회사를 다시 봤는데, 오, 나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다니까. 그 눈물 나죠, 당연히. 어이가 없었어. 형, 그거 우리가 그때 얘기하면서도 제가 눈물 나. 아, 나는 처음에 봤을 때 안 울었는데 마지막에 그 보고서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 마지막 장면에. 그 장면은. 와. 그 문 그 장면은. 그 피트 닥터잖아. 그 장면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몬스터 주식회사는 그냥 디즈니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태동이었던 거죠. 그쵸. 자기만의 세계를. 쓱 문을 열고 있었던 거죠. 조용히. 그러니까 업은 예. 또 얼마나 또 그래요. 네. 뭐 업도 그렇잖아요. 네. 중간에 그 정말. 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되게 진짜 애니메이션의 큰 맥락을 이렇게 확 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니까요. 이 피트 닥터의 그쵸. 세계들이
예. 김 PD가 어른 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네.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디즈니는 좀 다르거든요. 네. 디즈니는 약간 우리가 보면 동심으로 돌아가는데 네. 픽사 스튜디오 작품들은 보면 뭐가 있어. 생각하게 되죠. 약간 숨은 그림자기 같이 뭐가 있어. 몬스터 주식회사의 가장 크게 이게 어른 메이션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면은 뭐냐면 주식회사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아, 회사다. 어. 근데 회사의 모습을 어른들이 너무 겪고 있는 그 회사의 모습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요소들이 다 있죠. 정말 참혹스러운 사장의 모습부터 네. 중간중간에 그 자기 역할을 맡고 네. 있는데 운 나빠서 막 머리털 다 깎이는 이런 직원의 모습부터 경쟁자의 모습까지도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상을 그대로 옮겨놓는데 그것이 애니메이션 세계로 옮겨지는 거죠. 예전에는 근데 이게 동화라는 게 예전에 원작이 있어서 특히 디즈니가 그런 많이 작업을 해서 원작이 있어서 그 원작을 가장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들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세상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업 다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사이드 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정말 애니메이션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잖아요. 사람의 머릿속을 애니메이션으로 그쵸? 구현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은 이제 역시 또 과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를 구분해 놓고 자 이제 한번 보자고. 우리가 다 알잖아. 네. 어?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떤 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라는 그 가정을 딱 40대 아저씨에게 딱 뭐라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지? 그런 거. 네, 이런 고민들. 이건 좀 너무 심오했고. 네. 아무튼 뭐 이 소울의 전체적인 설정이랑 줄거리를 최 과장에. 근데 이건 스포일은 너무 많이 네, 하지 너무 마시고요. 누구야 뭐 얘기하면 스포일할 건 네. 있죠. 뭐 반전 같은 게 있나 없잖아. 있죠. 있나? 왜 얘기하면 안 되죠. 형 스토리 하지 말고 얘기해 우리. 네. 저는 하나도 해치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을. 네, 이거 뭐 아주 간단한 설정만 설명을 네, 할게요. 누가 이 주인공 조 가드너. 조 가드너는 피아니스트인데 변변치 못한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피아노 잘 쳐. 네, 피아노 잘 쳐요. 네. 잘 치는데 어디에서 자기는 이제 위대한 연주자가 되고 싶은 그쵸? 마음이 있고 자기 아버지도 음악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도 성공한 뮤지션은 아니었고 아빠도 재즈 뮤지션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자기도 뮤지션으로 성공을 하고 싶지만 자기의 이제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한 여기가 거죠. 여기가 진짜 빡센 곳이죠. 네. 재즈의 메카 뉴욕이잖아요. 뉴욕. 예. 뉴욕 시티에서 네. 재즈로 성공하기는 참 쉽지 않죠. 네. 거기가 원산지인데. 예. 그러니까 생활을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중학교에서 재즈 밴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약간 방과 후 교사 같은 거야. 예, 그 어. 파트타임 잡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내 주변에도 있어요. 방과 후 교사들. 음악 네.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학교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네. 자, 넌 이제 정규직이 됐어. 그렇지. 정규직 전환. 네. 너 이제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야. 4대 보험도 받고. 예, 보험도 받고 연금도 받고. 자, 우리랑 이제 평생 같이 할 수 있게 됐어라는 기쁜 소식을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해주죠. 그렇죠. 근데 이 통보를 받으면 되게 기뻤어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꿈이 저쪽에 있는데 이게 받았는데 이제 기분이 좀 새콤달콤한 거죠. 나 이 부분이 예. 이 영화의 가장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그래? 설정이 가장 중요한 설정이긴 한데 이게 수만 가지의 영향을 끼치고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 네. 기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여기 있는 네 명 중에서 왜냐면 내가 이거를 네. 겪었고 네. 나는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네. 뭐 무슨 코스를 해가지고 대학원 뭐 해가지고 뭐 정교수로 이렇게 그 고민을 내가 좀 한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네. 10년 전에. 네. 근데 뭐 그 길을 가진 않았죠. 저는 그냥 아직도 그냥 뭐 겸임 교수, 초빙 교수인데요. 네. 그 한쪽 발만 담그고 있는데 그 기분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딱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그 통보를 받았을 때 너무 막 기뻐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약간 이거 내가 생각하던 그것이 맞나? 라는 생각. 왜냐면 이 사람은 정말 꿈을 쫓는 자기는 정말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네.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영화의 진짜 그 중요한 주제 의식이에요. 네. 주제 의식은 이따가 얘기하고. 네. 그런데 네. 이 소식을 들은 이 조의 어머니, 그렇죠. 그 양복 재단 사죠. 그쵸? 어머니는 양장점 주인이죠. 예, 운영하고 있는데 수제 양복.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이제 네, 너무 기뻐하고. 네 아버지는 평생 음악하면서 힘들어했는데 너는 이제 진짜 직업다운 직업을 갖게 됐구나.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옛날에 코스비 가족 시트콤. 네. 네네. 그거 어렸을 때 우리 봤잖아요. 네. 봤죠. 거기서 코스비 아저씨 와이프 네. 되게 예쁜 흑인 여성이잖아요. 네. 펠리시아 라사드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엄마 역할을 했어요. 네. 목소리. 아,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어렸을 때 코스비 그 할아버지 아 부러웠어요? 부러운 건 아니고 네. 아니 보통 근데 우리가 흑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쵸? 근데 그걸 깨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거야. 네. 그때 근데 막 젊고 이랬지도 않고 그때 뭐 40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목소리를 했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아냐면 코스비가 이번에 미투로 좀 감방에 있어요. 네. 엄청난 스캔들이었잖아요. 빌 코스비가? 빌 코스비. 네. 그 어떻게 보면 미국 흑인 배우 코미디언의 네. 대부잖아요. 네. 이분이 펠리시아 이분이 변호를 나선 거야. 코스비는 그럴 사람 아니다. 우리 옛날에 시트콤하고 이럴 때도 참 너무나 매너 좋고 그래서 역풍을 맞은 거야 이 아줌마가. 어디 싸고 2차 가해가 됐구나. 어디 싸고 도냐고. 2차 가해했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 그 약간 마녀 사냥하듯이. 네.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상황이. 네, 스토리 소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펠리시아. 네. 그런데 자기한테 음악을 배우던. 네. 예, 배웠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명한 드러머가 또 됐는데 아, 그 드러머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렇지.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색소포니스트 여성 색소포니스트의 밴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너무 잘 됐다. 네. 너무 잘 됐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나도 그렇게 되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막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네. 선생님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일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리가 하나가 갑자기 빈 거죠. 피아노 자리가 갑자기 빈 거죠. 네. 근데 자기가 이제 팀원의 자격으로 네. 한 명 오디션에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날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드럼 치는 컬리 이 네. 친구는 정말 이 선생님 때문에 네. 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음악을 사랑하게 됐고 학교에 가는 유일한 이유였다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래서 드럼으로 성공을 한 거죠. 네. 근데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네. 이 드러머 목소리 한 사람이 이번에 오스카에서 총 음악했던 퀘스트 러브라는 DJ잖아. 그리고 여기 색소폰 부는 사람이 안젤라 바셋. 이번에 그런 분이 오스카에 다 나왔던 사람들이네. 안젤라 바셋 그 블랙팬서에서 여왕. 와탕카 네? 뭐냐. 와탕카 여왕. 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을 보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하죠. 처음엔 약간 버벅버벅하다가 너무나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쏙 빠져들면서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채용이 돼요. 그쵸. 오늘 저녁에 와서 음향 체킹하고 바로 오늘 저녁부터 투입이야. 네. 라고 딱 선언을 받습니다. 너무 좋아서 집에 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걸어갑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뚜껑이 닫혀 있지 않은 맨홀에 쏙 빠지면서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혼이 툭 튀어나와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네. 거지. 네. 네. 죽는 거죠. 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라고 했나요? 네.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위대한 사후 세계로 세계.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 영혼이. 근데 얘는 오늘 밤 자기는 갈 수 없다. 못 가지. 그럼 네. 어떻게 오늘 당장 막 공연을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막 그 자기가 평생 꿈꾸던 일이 지금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도망치듯이 가다가 어디론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진 곳이 바로 사후세계가 아닌 생전세계. 영혼들이 이제 그 새로운 몸을 찾기 직전의 세계인 네.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그 천국 거기는 The Great Beyond라고 하고 저쪽 저편 그리고 이 생전세계는 The Great Before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세계 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여기서 네. 천국 뭐 지옥 이런 개념은 없고요. 네. Beyond와 Before 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어요. The Great Before. 네. 이 생전 세계에는 수많은 태어나기 전의 영혼들이 그쵸. 있어요. 새끼 영혼들이 네. 엄청 많아요. 네. 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네.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어떤 성격이라든지 관심사가 꽉 채워지면 지구 통행증이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 배지가 생겨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유명했던 이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에브라함 링컨이라던가 간디라던가 마더 테레사라던가 그렇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초빙이 되는 거예요. 멘토로. 이 아이들의 멘토로 초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 이렇게 배지를 탁 채워주면 무슨 영감을 주고 예, 교육을 시킨 예. 그러면서 나서 이 사람들은 비욘드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교육 과정에 멘토인 척 하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처음에 무슨 이상한 예. 이름으로 지구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서 얘들 거에 지구 통행증을 뺐으면 어. 자기가 그 통행증을 가지고 지구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굉장히 또 특이한 꼬마 영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주인공을 만납니다. 예. 그게 바로 22입니다. 22. 22번.
근데 뭐 지금 뭐 수십억 명의 영혼들이 이미 그렇죠. 지구로 다 떠났고 그러니까 몇 조의 영혼 예, 예. 여기선 다 번호로 불러 그렇죠. 근데 다 몇 막 조 단위 막 이런데 네. 22가 있는 거야. 22번 있는 거예요. 22. 그러니까 완전 고참 중에 고참 어린 영혼인 거죠. 그렇죠. 얘는 몇만 년 전에 예. 있었던 영혼. 얘는 지구에 가기 싫어요. 그렇죠. 지구에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니컬한 22의 멘토가 되면서 그쵸. 이 둘이 같이 겪는 그쵸. 지구에 가려고 노력하는 조와 지구에 가기 싫어하는 22의 야. 어떤 이 두 사람의 아, 두 영혼의 네. 갈등과 협업이 그쵸. 이제 쭉 벌어지게 그러니까 둘이 거죠. 이제 거기 네. 생전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에 와. 지구에 와서 저희까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둘이 영혼이 바뀌어. 딴 아이, 몸뚱에 들어가. 그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스포일이지. 아, 스포일입니까? 네, 완전 아니죠. 스포일인데. 이건 영화 아니, 초반에 나오는 야, 그거 완전 스포일이죠. 그 장면도 반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러면 안 되지. 눈을 딱 떴는데 이게 누가 눈 뜬지 모르는 반전이 있잖아요. 그 장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여기까지는 얘기해줘야지. 안 돼요. 아이고, 그게 재밌는 건데. 영화. 재밌는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무튼 거기까지 네. 스포일을 내가 했어 몰라.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22번째 이 영혼은 22번 이 영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디, 링컨, 테레사 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 네. 코페르니쿠스까지도 멘토였어요. 칼융 네, 멘토였어요. 아, 융도 나오다 융. 네.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그러니까 수많은 맞아. 멘토들이 다 포기했네요. 다 그렇죠. 포기했어. 네. 그 중간에 문제야 문제야 테레사 수녀가 막 네. 짜증내는 거 나오죠. 네. 22도 내가 봤을 때는 22를 왜 22로 했냐면 네. 그동안에 픽사에서 만들었던 장편 애니메이션이 22편이었거든. 네. 소울 전까지. 네. 그래서 22로 한 것 같아요. 아닌가? 네. 피트다크의 회사 사랑. 아무튼 예, 그 정도 설정까지만 얘기하고 영혼이 바뀐다 정도까지만. 그래서 둘이가 이제 겪는 소동과 모험. 네. 근데 그 아주 스마트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등장인물도 네. 많이 나오고. 네. 거기 왜 문 윈드라고 달바람 그 캐릭터 나오잖아. 거기서 광고판 그렇죠. 돌리는 돌리는 아저씨. 그 아저씨도 아주 재밌는 그쵸. 조연이었죠. 네.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캐릭터가 또 나오나요? 나는 인상적인 게 여기 나오는 그 제리. 네, 제리. 제리들 있잖아. 다 거기는 천사도 아니고 뭐 무슨 약간 뭐 그러니까 사전 세계와 사후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네, 관리자들 있어요. 네. 네. 스태프들이 있어요. 네. 이쪽 그 생전 세계에 있는 애들은 다 제리고요. 이름이 다 제리예요. 이름이 다 제리야. 네? 네. 그리고 사후 세계를 관리하는 애들은 테리예요. 그렇죠, 테리. 예, 네. 얘네들 간에 또 묘한 이유 그러니까 어떤 테리는 한 명 나오고 제리는 여러 명 나오죠. 네. 네. 근데 그 테리가 아주 재밌는 캐릭터죠. 거기 주판을 튕기는 그쵸? 테리. 예. 얘가 이제 그 조 가드너의 영혼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걸 눈치채고 얘를 잡아오려고 그 캐비넷 뒤지는 예. 거 너무 웃기잖아. 그게 재밌죠. 그래서 그 처음에 캐비넷에 그러니까 제리들이 당신이 하던 일을 해봐라. 왜냐하면 이 테리라는 이 사람은 영혼들을 숫자를 매일같이 집계하는 사람이에요. 회계사인 거예요. 일종의 영혼 회계사 같이 수치가 틀리면 안 돼. 그리고 평생 정확한 수치를 내렸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가 비는 거지. 그래서 이 영혼 여기 없냐 왔는데 결국 알파벳 A부터 죽은 영혼들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점이 재미있는 게 첫 번째 캐빈을 딱 열고 A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줌아웃이 쭉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캐비넷들을 쭉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나올 때 한편으로 좀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생전 세계에 조 가드너가 가 있는데 이제 22번가 막 얘기를 시작할 그 시점인데 거기서 아직도 많은 캐비넷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까 야 이게 뭔가 사건이 나도 한참 뒤에 나겠구나 마음 편하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갖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들에 대한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그러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라는 거잖아요. 보통은 어딘가로 들어가서 다시 뭐 환생을 해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있고 하나는 절대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간다 이런 게 두 가지 개념인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결정적인 개념들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날려버리고 딱 한 가지 죽으면 어딘가로 올라간다 그리고 태어나기 직전의 영혼들이 어딘가에서 교육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 연결고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생전에 굉장히 잘 산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혹은 성인으로 산 사람들은 네. 새로 태어날 영혼들의 멘토, 그러니까 스승이 되는 네. 과정이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사후 세계에 관한 영화는 엄청 많았잖아요. 네. 사람이 죽고 나서 네. 아니면 죽고 나서 약간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기 전에 뭘 경험한다거나 가사 상태. 유체 이탈하는 거. 예, 뭐 유체 이탈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봤고 애니메이션도 많았고 실사 영화도 많았고
근데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태어나기 전에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걔네들 막 교육시키고 네. 그 영혼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일곱 개의 뭐 특성이 딱 되면 네. 마지막에 딱 되면은 발급해 주고 그렇죠. 지구 통행증이 생기고 지구 모양으로 배지가 바뀌면서 네. 그다음에 지구로 날아가는 거야. 네. 그래서 태어나면서 근데 자기가 교육받은 건 다 까먹는 거야. 그 출생하면서의 그 고통 때문에 네. 싹 까먹는 게 되는 거죠. 그 설정이 있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피트 닥터가 만들어낸 설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지점이 너무 대단한 거는 이 어른 메이션이니까요. 네. 그런 고민들을 우리 항상 하잖아.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아니야. 현실에 맞춰서 산업도 의미 네. 있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잠깐 뒤로 제쳐두고 네. 돈 많이 벌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도 의미 있는 삶이야. 근데 인간은 그 두 가지 안에서 정말 끊임없는 갈등을 하는 네. 존재잖아요. 고민을 하죠. 근데 이 주인공은 이 전자는 별로 없는 거니까 내가 어떤 내 꿈이 우선되고 이것을 네.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치라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죠. 발현되고 완성되는 순간을 항상 세팅해놓고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음악의 성공은 정말 큰 공연장에서 수많은 팬들과 함께하는 뮤지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청소년기에 재즈라는 음악을 발견해서 정말 매진하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서 어느덧 중년이 돼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만으로는 돌파가 안 된 재능이 있다 손치더라도 쉽게 발견되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왕왕 있겠어? 그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제일 처음에 이 학교 선생님이 저 선택하는 걸 보고 그치 뭐 영화 그치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선택이지 저렇게 해서 꿈을 이뤄가는 거지 그거에 대한 맥락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고용되는 이제 직업이 보장되는 순간을 딱 던져놓고서 근데 선택을 당연한 선택을 하게 만든 다음에 바로 죽음하고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오 이거가 너무 이 장면 때문에 모든 게 다 이해돼버리는 그렇죠. 이 영화가 좀 나는 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부분 바로 그 주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는 뭔가 어떤 특별한 사람 아니면 꿈을 쫓아라. 너의 꿈을 이루어라. 이런 거잖아. 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잖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꿈을 쫓아가는 삶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꿈을 이루어. 영화 중간에. 네. 스포일인가? 그 꿈을 이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가 이 주제의식이야. 그렇죠. 평범한 거,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찮은 거, 여기서 올드 리빙이라고 나와요. 그냥 야 그건 사는데 당연한 거라고 얘기해 버리는 네. 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사기, 그다음에 피자 조각, 네. 롤리팝 네. 사탕, 도넛 조각, 도넛 베이글 같은 거 그런 거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그 주제 의식이 나는 거기서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 아이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예. 은호도 보면서 그것까지는 못 느꼈어요. 못 느끼지 당연히. 네, 몰랐을 거예요. 근데 느껴도 이상한 거야 그거는 예. 느끼면 안 되고. 그거 애늙은이야 그러면. 예. 애가 여기서는 그 얘랑 나중에 둘이서 좋아하고 뭐 이러는 거에서 애들은 예. 감동을 받겠죠. 하지만 어른들 눈에는 애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은호는 계속 보면서 아빠 이거 해피 엔딩 맞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끝날까 봐 이야기가 그게 내심 되게 불안했나 봐요. 그렇죠. 해피 엔딩 맞아?라고 계속 물어보죠. 근데 은호는 또 그걸 또 의심하면서 보네요. 왜냐면은 왜 막 그러니까 배신당할까 봐. 죽고 막 이러니까. 슬픈 일이 벌어질까 봐. 그치. 걱정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슬픈 걸 또 이렇게 봐야 될 또 필요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보긴 보지. 보는데 아이들은 응원하는 거지.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번 소울을 보면서 지금 오상님도 얘기했지만 좀 눈물을 세 번 쏟았거든요. 정확히 세 번이에요. 너무 그냥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장면이 확실한데 그 세 번의 울음 눈물이 흘리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아이들의 눈으로는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봐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쵸? 업도 그랬고 앞서 얘기했던 인사이드 아웃도 그랬고 우리가 너무 컸어. 네. 이제 아이들의 눈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엉뚱섬이 무너질 때 라일리의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엉뚱섬이 무너질 때 많은 어른들이 같이 울었다 뭐 이런 아주 또 명언 같은 그런 대화가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엉뚱섬이 무너지는 거 그냥 무너지는 거지 예, 그게 이렇게 뭐 눈물을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정말 조금 전 얘기한 일상의 그 소중함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잖아요. 그쵸. 피아노 연주할 때 피아노 앞에 물건들을 하나씩 올려놓는 장면. 저는 거기서 눈물을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았어. 거기 울라고 만든 장면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일 처음에 눈물이 나게 했던 장면은 이 조 가드너가 오디션 보는 장면에서 나만의 음악에 취해서 흠뻑 빠져 있는 그 장면에서 사실 저는 조금 눈물이 먼저 좀 났거든요. 혼자 막 애들 그렇죠. 갈 때. 근데 뒤에 가면서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장면인데 그거를 뒤에 곱씹어 보면서 너무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발소 장면이에요. 그쵸. 저는 이발소 장면에 평소에 머리 자르던 그 이발사와의 대즈. 그 대즈와의 대화가 기억된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쵸. 물어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발사의 그 개인적인 얘기들을 들었을 때, 아니 당신은 왜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 이발사가 그러거든요. 아, 모두가 다 영웅이 될 순 없다. 그쵸. 나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나도 이 일 잘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그냥 툭 던진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있다. 나도. 그렇죠. 그 대화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1차 깨달음이야. 네. 이 영화에서. 조가 느끼는 그렇죠. 한 세 번 정도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1차 깨달음이야. 거기서 이렇게 제 3자의 눈으로 보잖아. 그렇죠. 상황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 깨달음이 그건가요? 그 색소포니스트가 하는 대사. 그 대사도 있죠. 바다. 네, 바다 얘기. 물과 바다의 얘기. 그건 잔펀치. 네. 잔펀치고. 아, 저는 그 얘기에서 펀치 빵 맞았는데. 아, 그 안젤라 바셋이 그 말을 하죠. 명언을 하죠. 그 큰 물고기, 어른 물고기에게 어린이 물고기가 와서 그치. 내가 바다라는 곳에 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렇죠. 너 지금 바다에 있어? 라고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 바다 말고 내가 있는 곳은 물이고. 물이다. 난 바다에 가고 그렇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있는 곳이 바다야라고 얘기했던 그 그쵸. 우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김PD 형의 얘기, 오작 형의 얘기가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 선택에 대한 얘기 형들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서 아 이거 굉장히 진짜 그동안 봐왔던 익숙한 주제에 익숙한 어떤 논점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또 다른 주제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시각을 넓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막 진짜 이래야만 꿈을 쫓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거나 아니면 꿈을 이루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만족하는 이게 다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 작은 이 일상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그게 내가 비록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두 가지를 놓자면 내가 진짜 꿈을 선택하느냐 혹은 내 현실에 맞춘 꿈을 비록 좋지 않더라도 내 현실에 맞춘 최선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게 더 옳은 것이냐 어떤 게 경중이 있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니까 뒤에서 아 내가 사는 이 정말 빡빡하고 퍽퍽하고 막 이런 건조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일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도 내가 분명히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일상 속에서 무용보를 하는 것조차도 결국 일상 속에서 있는 행복함이 아닐까 막 이런 것들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서, 얻었구만. 그래서 막 눈물이 주르륵 이거 한 번 더 봐봐. 그러면은 더 깨달아. 한 번 더 보면 이제 세 번째 보는 것 같겠지. 아, 두 번 봤어? 네. 아, 이거 두 번 봐야지 좀 익혀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주제의식이 나는 너무 강력해서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정도까지만 해도 뭔가에 대한 분석이었거든. 너, 아, 니네... 분석에 그치지 않죠. 그러니까 니네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돼요. 아, 니네 인사이드 아웃. 아니 그러니까 인사이드 폄하한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영화 속으로 봤을 때 인사이드 아웃만큼의 그건 없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내가 오판이었다니까. 이게 두 번째 보니까 그 주제 의식이 너무 명확하게 살아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처음 볼 때도 몰랐지. 그 원인이 있어. 왜? 왜냐면 네가 뮤지션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 처음에는 물론 뭐 음악이랑 이런 거가 이제 있고 그림을 또 너무 잘 그렸고 오케이. 다른 것들이 막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캐스트가 주요 캐스트가 다 흑인이고 이게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다 괴물이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었지만 멕시칸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코코에서 네. 그렇게 갔고 네. 이번엔 이제 흑인들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네. 더 이상 선남선녀 백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고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금 주인공 조 가드너가 덴젤 워싱턴처럼 생긴 그런 적인 아니잖아. 잘생긴 애가 아닌 거죠. 그냥 약간 포주박처럼 생긴 얼굴이 코스튬 입고 마른 남기남처럼 내가 한 가지만 여기 의문이 들어서 먼저 물어보시면데 정말 그렇게 재즈 뮤지션으로 유명한 색소포니스트가 여자인 경우가 있어요? 아, 여자 색소포니스트는 많죠. 많은데 많아요? 그 여성을 등장시킨 것도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 사실 뮤지션들 보면은 주로 이제 싱어가 이제 여자고. 그렇죠. 여자 뮤지션 뭐 물론 악기 플레이어들도 많긴 하지만
여기서 또 여기서 되게 전설적인 색소포니스트로 나오잖아요. 마레이니 같아. 마레이니. 그 아주머니 같아. 카리스마가 아주 장렬해. 그리고 또 안젤라 바셋의 목소리를 하니까 더 이게 좀 세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되게 익숙하거나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하지 않고 흔하지만 안 다뤘던 거를 가져와서 아주 신속하게 했다라는 거가 그럼 방금 김피디가 얘기한 그런 여성 색소포니스트 여기서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 오, 저 사람 정말 대강가 보다. 근데 재즈 뮤지션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남자. 색소폰이나 특히 관악기들은 거의 다 남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거부감이 없죠. 나도 없었으니까. 그런 거서부터 물론 이제 배경은 뉴욕. 거기 아주 뭐 모든 영화들의 배경이 되는 뉴욕. 그렇긴 하지만 이 어떤 비범한 접근, 비범한 어떤 생각 이게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피스타크가 몇 년 동안 그렇죠. 인사이드아웃 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야 벌써. 그동안 계속 준비해서 만들어서 내놓고 박수 받는 거야. 박수 받아도 뭐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연출 이제 이 스태프들 자문단 중에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픽사도 그러고 이게 네, 애니메이션으로 가장 소프트한 감정과 원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심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렬한 거죠. 피트 닥터의 작품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보면 확 이게 달라지는 그런 느낌. 그게 만약에 안 달라진다면 내가 성장을 멈춘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 왜 우리 이름이 또 닥터예요. 또? 그러게 이 집안은 다 애들도 닥터고 뭐 다 닥터네요. 와이프도 닥터고. 그러니까 왠지 신뢰가 가 이제는. 약간 위치 닥터처럼 약간 무당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 우리가 뭐 지금 자세한 거는 사실 스포일이 있어서 지금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게다가 이게 이제 뭐 코코 이런 것처럼 막 다 막 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지금 대부분 스트리밍으로 보실 텐데 네. 우리가 그래서 스포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다 잘렸을 거예요. 아마 다 잘렸고 여러분들의 네. 재밌는 얘기도 많았지만 네. 좀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작년에 코로나 시기였지만 그래도 많이 극장에서 많이 봤어요. 한 200만 정도 한국에서? 네 많이 봤고 200만? 네 200만 정도 많이 봐서 뭐 그래도 좀 나름 그 가운데 좀 이거 코로나 때 200만 원이나 봤어요? 그럼요. 서울을? 아니, 작년에 우리가 좀 은근히 극장 관객 수가 제법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그리고 또 사실 보면서 반가운 장면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말 대사. 아, 그거 좀 나오지. 나 바지 어디 갔어? 처음에 나오죠. 네, 영혼들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만두집. 네, 호호 만두라고 써 있는. 그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멘토들의 이 가슴에 명찰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 명찰이 벽에 잔뜩 붙어 있는데 거기 한글 이름들이 몇 있어요. 뭐 이현주 뭐 네. 있어요. 저도 이현주만 보이더라고요. 눈이 확 들어오지. 네. 모진영, 김재현. 너 저거 왔니? 그게 이제 80~90년대 일본을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달아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한테 아부를 하죠. 헐리우드가. 네. 왜냐면 거기에 뭐 워낙 큰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돼서 이런 데 보면 한글도 나오고. 아, 그죠? 한국말도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터들 중에서 한국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니까. 나중에 크레딧 보시면은 한국 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참여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는 뭐 영화 강국이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영화 강국입니다. 영화 강국 떠나서 형 지금 윤여정 그러니까. 배우가 있고 BTS 아무튼 그런 거 보는 양념처럼 들어있는 그런 네, 장면도 그럼요.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 뭐 아주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 뭐 연주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실사를 보고 있다라는 착각을 그쵸? 느끼게 해줄 정도로 그쵸, 그 이게, 재즈 연주 장면 같은 경우는 아유 뭐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면 무슨 피아노나 기타 같은 걸 치면 손가락이랑 소리랑 대충 그거 맞추는 정도였는데 그쵸, 옛날만 이제는 운지를 똑같이 해줍니다. 네. 그렇죠. 그 중간에 지하철에서 기타 치는 애 보면은 네. 코드를 정확하게 짚더라고. 이제는 그게 이제 모션 캡처 기능이 훨씬 발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모캡을 했나? 그런 거죠. 근데 주인공 손가락은 엄청 길더라고.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을 좀 위대한 피아니스트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별점을 매주는 시간을 네. 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텐.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요.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용보 책. 2권 집필 중입니다. 아, 그래요? 집필 들어갔어요? 아니, 집필하래. 최과장 쓰고 있나? 바빠요. 대필해요, 대필. 네, 진욱이부터? 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 이제 세 번의 눈물을 사실 이렇게 세 번이라는 숫자를 좀 강조해드렸던 건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처음 눈물이 났던 장면은 조 가드너가 정말 본인이 연주하고 싶은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만의 연주에 빠져서 정말 내 꿈을 정말 쫓아서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순간에 저도 내가 쫓던 꿈은 무엇인가, 나도 저런 꿈을 쫓으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완전 무아지경으로 연주할 그렇죠. 때 흠뻑 빠져서 있는 그 연주에 저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살고 싶다 막 이런 눈물이었는데 그 다음의 눈물이 일상에서의 행복을 느껴라, 그런 일종의 지시 같은 아주 간단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탁 열어주는 그 피아노, 그 같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장면인데 그 두 번째 장면은 저를 또 다른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처음에 아, 내가 정말 쫓던 꿈은 무엇인가, 나도 꿈을 쫓고 싶은 삶을 선택해야 되나 이거였지만, 두 번째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렇다고 내 꿈을 쫓던 그 삶이나 꿈을 이루는 삶과 정말 뭐 큰 천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나도 지금 내 안에서 충분히 내 선택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에 눈물이 또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지만, 정말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매 순간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그러한 지금의 모습 또한 나 스스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는 어찌됐건 피트 닥터를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네, 그리고 약까지 받았다. 닥터구만. 네,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저는 4.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점. 박하네. 앞으로 한 세 번 더 봐요. 노마들랜드는 몇 점이었죠? 4.1점이요. 4.1? 네. 어디보다 작품상보다 높네. 네. 훌륭하네. 조과장? 네, 저는 뭐 우리한테 아주 큰 가르침을 가르침. 네, 심지어 저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 거였어? 아, 해요. 네, 감히. 감히 이 영화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네. 현자의 목소리 같은 그렇죠? 울림이 있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내리 두 번을 보는데 이게 다시 보면 다 아는 장면이고 다음에 뭐 일어날지 다 알고 그러는데도 정말 집중해서 봤어요. 내리 두 번을 보면서도 소리도 크게 해놓고 봤어. 그럼요. 노트북 소리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주 우리가 이제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계속 들춰보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참고할 만한 책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틈틈이 다시 보면서. 아,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이드북 예, 그런 참고할 만한 아주 중요한 영화 텍스트가 하나 또 생겼다 그러네요. 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이런 창조자들,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창조자들과 크리에이터들 동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게 내가 참 복받았구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하, 그 정도 픽사 참 네.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4.8점 드렸습니다. 네, 4.8 나왔습니다. 네. 김 PD. 최 과장이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한 고민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 한 5년, 6년 동안에 나는 무엇을 도전했고 무엇을 이루었을까, 혹은 이뤄가기는 하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저 주는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나에게 그 오디션을 보라고 누가 전화를 했냐는 거야. 자기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음식을 보라고 전화를 해주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충분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그쵸. 했고 덕을 쌓은 거죠. 자기 일을 한 거야. 자기 일한테 빚졌다는 얘기를 하죠.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만큼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의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오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법칙이긴 해. 정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찾아내서 뭔가 이뤄낸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주는 이 순간을 맞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주는 거거든요. 아, 이런 장면까지 있구나라는 거를 불현듯 느끼면서 나도 괜찮게 산 건 아닐까? 나도 정말 이제까지 살면서 내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꽤 괜찮은 거 아닐까? 야, 우리 김PD 형을 어루만졌네 이 영화가. 아니, 어루만진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이 영화가 다시 한번 그래 그거지 이렇게 만들어준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내 눈에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영화가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걸 구현을 했다고 같이 해서 5.0을 확정드립니다. 아, 만점이 나온 저는 5.0을 5.0입니까? 만점 나왔어요. 생각을 다시 했는구나. 야, 나 때문에 무슨 생각을 다시 하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 봤어요. 짧은 기간 안에 몇 달 안에 그냥 두 번 본 건데 두 번째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달랐고 처음 봤을 때 내가 영화에 대한 이렇게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고 팔짱 끼고 보고 이런 거가 사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영화 팟캐스트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좀 또 평론도 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거 이렇게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그냥 무장 해제하고 어저께 이거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좀 펀치를 많이 맞았어요. 아까 최 과장은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를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기심과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의심 이런 것까지 같이 섞여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탁월한 설정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주는 가르침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가르침이네요. 그동안에 뭐 수많은 우리가 애니메이션과 영화들 보면은 너의 꿈을 펼쳐라. 너의 꿈을 펼쳐라. 사실 꿈을 펼쳐라. 네. 사실 코코도 그런 거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 꿈을 펼치는데 내 그 꿈을 확 펼칠 때 그 꿈에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 구도도 있고 내가 뭔가 튈라 그러면 누구를 눌러야 되고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거가 비일비재한 게 지금 현대 사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영화에서 주는 큰 가르침은 얘가 꿈을 펼쳤어. 정말 자기가 정말 원하던 그거를 정말 이뤘어. 근데 안젤라 바셋이 아 여기서 안젤라 바셋은 아니고 뭡니까 도로시아 알토 색소폰부는 그 고수가 아까 그 물고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 영화의 가르침이니까 그 꿈을 이루는도 뭔가 바뀌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있고 그렇죠. 이게 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게 네 인생에서 무엇인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부한 얘기고 상투적인 얘기인데도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이 아름답고 이 수려한 음악과 이 그림으로 우리한테 딱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게 이게 만약에 실사였으면은 그냥 치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픽사의 애니메이션이니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떤 임팩트가 있는 영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다들 너무 기대하고 보니까 내가 처음 영화 감상했을 때처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도 만점 드리겠습니다. 5.0. 네. 어? 네. 왜 그러지? 나랑 김PD랑 오랜만에 의견을 진우가 잘 짰어. 진우가 세 번 누르는데 이제... 4.1이야. 4.2. 자 이제 합산해 주세요. 제 빅피처예요. 제 네. 점수는 알았어. 제 빅피처입니다. 이건 내가 점수를 낮게 줘도 이건 높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정 점수를.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왜 뭐. 재미는 인사이드 아웃이 더 재밌어요 저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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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재밌는 건 인사이드 아웃인데.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건 네. 진짜 인사이드 아웃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전 처음 봤을 때는 인사이드 아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좀 달라. 이거 장난 아니야. 결국은 두 개가 다른 영화인데. 네, 근데 깊이가 아니 인사이드도 깊이가 있잖아.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우리가 숙성을 시키고 이 두 영화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울이 세질 거야? 소울이 셀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고 현자야, 싶은 현자. 거예요. 현자. 네. 아, 우리가 네, 결국은 거예요, 결국은 여기 그래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늙었다는 얘기야. 뭘? 네, 점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극장 가다 영화 중에 가장 높은 점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2, 4.8, 5.5점에서 19점 나왔더니 4.8점! 오! 네. 4.8점.
별점이 나왔어요. 거의 뭐 만점이 별 다섯 개. 네. 적금 깨서 보시는 네.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적금을 살짝 깨. 다 깨지 말고. 예금을 살짝 깨서. 좀 조그만 적금을 조그만, 깨세요. 조그만 걸 깨세요. 큰 컵 깨지 마시고. 예. 1년짜리 적금을 깨서라도. 지금 뭐 IPTV에 다 있어요. 예. 네. 11,000원인가요? 아, 이건 5,000원으로 내렸던데. 네, 뭐 5,900원 뭐 이랬어요. 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소울. 네. 자, 음악을 한 곡 들으세요. 음악은 뭐 이거 여기 주제가 It's Alright 이 노래. 이게 이제 60년대 나왔나요? 70년대 나왔나요? 네, 커티스 메이필드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평가된. 그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마빈 게이나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 나중에 또 이 사람은 또 말미에 공연장에서 그 조명이 떨어져가지고 이 목 아래로는 다 마비가 됐어요. 그 말년을 그렇게 보내시고 빨리 돌아가셨는데 커트스 메이필드의 곡이었죠. 기타리스트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특히 흑인 인권 이런 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목소리를 냈던 뮤지션이었죠. 그 이번에 존 바티스트가 오스카 받으면서 뭐 두크 엘링턴 얘기도 하고 이 영화에 보면 두크 엘링턴 그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 분장실에. 그런 재즈 뮤지션들 얘기하면서 커티스 메이필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티스 메이필드가 부른 It's Alright이라는 노래를 여기서 제일 끝에 나오죠. 이 곡을 듀엣으로 부른 버전도 있고 버전이 많아요. 이거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원곡의 그 오래된 거를 싹 걷어내고 그렇다고 원곡을 훼손하지도 않고 아주 예쁘게 다시 만들었어요. 노래 참 좋죠. It's Alright, 소울의 주제가 들으면서 78번째 극장가들을 마치겠습니다. 주인공이 음악가라는 게 또 하나의 신의 한 순간 같아. 그렇죠. 아우 저는 그 중간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꼭 음악가를 집어넣어서 그런 순간을 만들고 보면. 그렇죠. 재즈 얘기는 뉴욕이니까. 그 햇살 뭐 나뭇잎에 뺑글뺑글 돌면서 떨어지는 그냥.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